개천지구 탄광유납기업소 조양탄광에서는 윤혁 서계씨를 비롯한 교양 고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 사업을 짜고들어서 일꾼들과 탄부들의 가슴속이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선을 지켜섰다는 자각을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탄부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기술혁신 운동의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해서 해마다 수십 건의 창의구안,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간 탄광 앞에 맡겨진 석탄 생산 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농축 수행한 이곳 탄광은 얼마 전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받는 용의를 지녔습니다. 시촌 은하 피복 공장에서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결의 목표를 높이 세우고 이 사업을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설비들의 기술 개건과 원료의 국산화, 재자원화 실현 등 3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벌리면서 우리가 제일 큰 힘을 놓은 것이 바로 기술혁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망난 사이로 기술혁신절을 모아가지고 기술혁신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질도 높이고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